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역 가야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사우디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국내 16번째, 경북에서는 6번째 등재가 됩니다. 가야 문화권이 세계 속의 가야로 재조명될 전망입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야 시대 대가야 지배층의 무덤이 있는 가야 고분군이 세계 속의 가야로 등극합니다.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 심사 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코모스는 가야 고분군에 대해 등재 권고를 문화재청에 통보했습니다.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 유산위원회에 등재됩니다. 가야 고분군은 1에서 6세기 중엽에 걸쳐 영남과 호남 지역에 존재했던 고분군 7곳을 한으로 묶는 연속 유산입니다.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해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마리산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악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 등 경북 한 곳을 비롯해 경남 5곳, 전북 한 곳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17일 등재가 최종 결정이 되면 인류 공동으로 보존해야 할 세계사적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을 위해 경북 고령군을 비롯한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이견이 없는 한 가야 고분군이 우리나라 16번째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현재 분위기는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염원하는 마음들이 한데 모여 이곳의 날씨처럼 열기가 대단합니다.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은 오랜 노력 끝에 세계 유산에 등재될 중요한 순간을 기대하며 들뜨고 긴장된 상황입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우리나라에서는 16번째가 됩니다. 경북에서는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6번째입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대표단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세계유산 등재 심사 과정을 참관하고 고령 대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